예, 대한민국의 수호천사 황교안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. 대선에 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장 동혁 후보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동혁아, 이번엔 네가 혀. 우리 김상우 의원도 와 계시는데 이상우 의원도 와 계시는데 여기 김시엽도 있어가지고 문정권 왜 심판해야 됩니까? 무능합니다. 무능하죠? 네. 우리 경제 다 무너뜨려 버렸죠? 네. 다 무너뜨려 놓고서는 남의 탓만 하고 있어요. 인생을 도탄에 빠지겠죠? 네. 도탄에 빠지게 놓고서 남 탓만 하고 있어요. 정말 위기예요. 그런데 이 땅에 평화가 왔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. 인생도 파탄시키고 안보도 다 무너뜨린 이 무능한 정권, 이 정권 나가내고 영향 있는 정치가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중부권의 바람이 남쪽으로, 북쪽으로 널리 퍼져가서 저 오만한 정권, 무능한 정권, 거짓말 정권, 남 탓하는 정권 반드시 심판의 시기를